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시대에 시간과 공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걸 보고 가면 더 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장여분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장경인들 했는데요. 장여근은 사실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근육이죠. 우리 몸의 코어기도 하고 롤퍼는 뭐 아이다트 롤퍼한테 절하고 장여근한테 절한다고 할 정도로 롤핀 섹션에서 장여근을 빼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흡이랑 관계가 있고 기립, 보행, 그다음에 앉아있는 자세, 허리 통증, 요추 간격 뭐 여러 가지 다 골반까지 해갖고 다 관계가 있죠. 그래서 장여근을 롤핑 마사지를 하는 거 할 건데 사실 장여근 치료하는 기법이 많지 않았는데 롤핑 때문에 많이 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막 통증 하는데 트리거 포인트 잡을 때는 장여근 잘 못 만진다고 돼 있는데 사실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 다치진 않아도 손을 쑥 넣어갖고 이제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오늘 해볼 겁니다. 최영민 실장님 엄청 좋아하시겠죠? 네, 기대를 하고요. 이건 최영민 실장님 탈의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탈의했는데 막 바지 벗고 나오고 막. 진짜 재밌겠다. 베개는 안 주나요? 그런 거 없어요. 아, 되게 좀. 네, 시끄러워요. 장여근 할 때는 요 장여근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거는 사각근이 연관이 많습니다. 특히 사각근 하부랑. 장여근하고서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 흉쇄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경추 날개뼈가 들어가면 날개뼈가 앞뒤로 만져지거든요. 거기를 손으로 감싸서 이렇게 훑어보면 텐션이 한쪽이 보통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많이 심합니다. 여기가 여기보다 이쪽이. 네. 그게 뭐예요? 탭이에요? 아, 장여근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아이, 말이 잘 안 나오네. 교본에 있지만 그 우리가 보통 여기 장골이 이렇게 똑 꺾어지는 부위를 여기를 ASIS라고 해서 예 꺾어지는 요 부위 요 부위에서 요 배꼽까지 선을 그어요. ASIS 만지는 거는 만지다 똑 떨어지는 부위 있으면 거기가 ASIS예요. 여기 여기 뭐 물론 대충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배꼽까지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 체계는 여기 한 3분의 1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쯤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손으로 하면 이제 요 중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자극을 만질 때는 각도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 장여근은 소요근, 대여근, 장골근의 집합체인데 소요근 여기서 이렇게 집 있고 대여근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장골근이 요 앞쪽에 다 붙어 있거든요. 장골근 마사지는 사실 일리아 커스라서 여기 이렇게 따로 만지는 게 있고 오늘은 정말 정확히는 대여근 하부 정도 되겠죠. 장여근 마사지긴 하지만 그 이상은 여기는 이제 손가락으로 촉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소요근이나 대요근 상부도 이렇게 들어가 찾아서 만지는데 찾기가 좀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장여근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동그란 부위에서 손을 이렇게 겹쳐요. 겹쳐서 이게 이제 수직이 아니고 약간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요 선에 대해서 정면이 된다고 쓰세요. 이렇게 해갖고 요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단단히 뭉친 부위를 찾아갖고 걸린 부위가 있으면 사실 일반인분들 이렇게 넣어보면 이게 근육인지 뭐 장애 뭉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세우라고 할 때도 벌써 여기가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요걸 느끼고 그 다음에 요거가 들었다 놨다 할 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때 여기가 근육이 수축했다 늘어나는 그걸 느끼면 고기가 장여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무릎 살짝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하면 여기 이제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거든요. 여기가 장여근입니다. 포인트를 잡았죠. 장여근 마사지는 여기서 계속 몸을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전체적으로 훑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에 장기나 다른 부위가 있으니까 장여근 직접 마사지하는 게 아니고 쭉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뭐 복근이랑 복벽을 건너서 이제 마사지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치가 중요한데 처음부터 다리를 펴고 이렇게 걸면 이게 장여근 늘어난 상태에서 단단하면 당연히 많이 아프겠죠. 이거를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릎을 구부려서
구부려서 마사지 좀 해주고, 펴서 마사지 좀 해주고, 다시 다 펴서 마사지 좀 해주고, 모션은 여기서 살짝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덜 아프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또 하나가, 요 손을 넣을 때, 요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맞추기 생각보다 힘든데, 잘 요거 일자를 못 맞추겠으면 그냥 힘을 골고루 준다고 생각하세요. 골고루 손을 넣어서 마사지할 때 손끝에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마사지하면 되게 아파요. 그게 아니고 손 전체에 힘을 빼서 손가락 여기 잠긴다고 생각하세요. 잠긴다고 여기가 앞니 골고루 들어가야지 손끝에만 들어가서 푹 눌러버리면 되게 아픕니다. 특히 요분은 최현민 실장님 그래도 근육이 탄탄한데 여성분들이나 이게 근육 없는 분들은 쑥 했을 때 금방 쑥 들어가게 하고 여기서 넣어도 요추가 만져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아파하시거든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다 그런 거예요 회원분 이러고 넘어가셔야지 거기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 눌러놓으면 그때는 괜찮아도 그 아픈 게 한 일주일까지도 갈 수 있어요. 모리한 느낌이. 그리고 좀 천천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손을 이렇게 맞추고 요대로 넣어서 겹쳐서 자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사지가 되고 있죠. 요때서 이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세요. 하나. 이게 엄청 최영민 잘 하시는 거고 일반인분은 다리 잘 못 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뒤꿈치를 바닥에서 뛰는데 A4용지 한 장 들어도 괜찮으니까 살짝만 들었다 놓으라고 더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1초에 1cm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뭐 여기서 마사지하면서 움직여서 학습이 되는 이유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움직이면 운동 학습이 안 돼요. 천천히 1초에 1cm나 느리고 꾸준하게 움직여야 머릿속에서 이거 계속 조절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지 원래대로 하다 보면 그냥 원래대로 패턴으로 하게 되니까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는 기법 중에 그 바이브레이션도 있어요. 롤핑에서는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고 그러고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이브레이션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동을 주는 오실레이션은 좀 더 작은 진동인데 머리를 흔든데 이렇게 이러면 되게 아프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회원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아파요. 뭐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던데 이거 나름 꿀팁이야. 좀 이완이 됐으면 여기서 이제 다리를 좀 필 거예요. 한 절반 정도 필 겁니다. 그렇게 유지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면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세요. 또 주의할 게 교범대로 한다고 그래도 제 손 크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가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이 너무 힘들면 주먹을 이렇게 줘서 여기서 이대로 깊게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던가 물론 느낌이 좀 없더라도 요 끝에 어떤 느낌이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압력은 심해졌지만 날카로운 느낌 좀 덜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강요근은 손끝이나 뭐 주먹끝 말고는 팔꿈치가 힘들어요. 여긴 좀 팔꿈치 느낌이 잘 안 와서 팔꿈치로 하면 복부에 엘보를 꽂아놓는 느낌이라 자 이번에는 다리를 쭉 펴고 다리를 전체를 살짝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자, 엘보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가서 걸리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덜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날카롭기도 하고 이걸 좀 푼다고 해도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복부에 팔꿈치가 들어가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한 좀 안 하시는 게 다시 손으로 할게요. 요걸로 들어가서 자, 요 라인으로 제가 손이 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도조체와 롤핑은 손이 작은 분들이 힘들어요. 뭘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세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뒤꿈치만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로 그 정도 내려놓고 횟수를 얘기를 안 했네. 근데 요거는 보통 이렇게 다리 파트를 세 개로 나눠서 했잖아요. 그래서 한 파트당 왔다 갔다를 하나로 하면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번 하면 30번.
15번씩 하면 한 45번에서 5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이완이 좀 됩니다. 이완이 생각보다 쉽게 안 돼요. 자, 그만 눌러보면 아까보다는 많이 풀렸을 거예요. 이게 풀렸으면 당연히 여기도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이게 좀 많이 풀렸죠. 오, 덜 아프죠? 네, 이렇게. 물론 요 근육도 나중에 할 거지만 걔 근육의 관계를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호근 했는데요. 요것도 자, 뭉친 부위는 좀 그렇게 15번 좀 길게 하고 괜찮은 부위는 5번이나 7번 정도 해서 나눠서 똑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 나쁜 부위나 뭉친 부위만 해도 되고 잘 모를 땐 둘 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장호근 파트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힙 트라이앵글로 넘어가서 차근차근 훑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